오늘은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지 6개월이 되는 날입니다. 이런 날 여론조사가 빠지면 좀 섭섭하겠죠. 조선일보가 미디어 리서치에 의뢰한 조사 결과 지지율은 67.1%였습니다. 취임 100일 때보다 더 높은데 백대우 기자가 자세하게 설명합니다.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6개월 성적표가 나왔습니다.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67.1%입니다. 박 대통령의 취임 6개월 지지율은 김영삼 전 대통령에 이은 역대 2위로 취임 100일 당시 지지율보다도 2.1%포인트 더 올랐습니다. 정치, 경제, 사회 등 전반적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34.6%가 만족스럽다고 했고 26.5%가 불만족스럽다고 했습니다. 노무현, 이명박 전 대통령의 취임 6개월 만족도는 각각 12.9%, 17.3%였습니다. 대북 정책과 외교 등 외치가 지지율을 견인했고 인사, 세제 개편안, 부동산 대책 등 내치에 대한 평가가 낮았습니다. 박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대통령상은 포용과 화합형이었고 카리스마형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. 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미래에 대한 기대가 컸습니다. 지난 6개월 동안 형편이 나아졌다는 응답자는 15.1%에 불과했지만 응답자의 55.4%가 박 대통령 임기 중에 살림이 나아질 것을 기대했습니다. 가장 중요한 것은 부정부패가 없도록 해야 되고 경제를 가장 손쉬운 곳에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다른 방송사 여론조사에서도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상당히 높았습니다. 국민 3명 가운데 2명꼴로 지지했습니다. TV조선 백대우입니다.